실험은 카드보드 VR 만들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카드보드 우드락 세트. 투명 스티커. 스티키. 렌즈. 안 보이네.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하실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과학 실험을 해볼까요? 1번은 우드락 세트 A. A, A. 네, A를 해줍니다. 아, 이게 한 개가 여러 개가 아니었군요. 아, 이것도 접히는 거네. 아, 여기가 뜯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럼 구멍을 내줄게요. 요거 그냥 손톱으로 이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톱으로. 손톱으로. 그 다음에는 뒤쪽. 뒤쪽에다가 렌즈를 어떻게 떼냐. 여기가 벌려져 있습니다. 요거 쭉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그리고 쭉. 소리가 정말 이상하네요. 그리고 요 틈이 있는데 요 안쪽에다 이렇게 껴주세요. 안쪽에다 껴주시고 떨어졌었네요. 요 투명 스티커. 투명 스티커 잘 떼주셔야 돼요. 오. 우와! 오! 내가 좋아하는 투명 스티커. 이 맞게 붙여주세요. 이야!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붙여주세요. 똑같이.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한 개 붙이고 보여드리면 렌즈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두 개 다 붙이고 스티커 띄기 어려운데요? 홈을 고정시키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안경 좀 되네요. 오, 확대된다. 아닌가? 그 다음엔 요거 일단 치우고 여기 있던 요 B. B가 엄청 크네요. B를 일단 빼주세요. B가 VR은 왜 이렇게 우드락이 크죠? 엄청 커요, 우드락이. 우드락. 구멍을 다 뚫어줄게요. 눈사람! 눈사람 틀! 계속해서 여기 떼줄게요. 아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네, 이제 조립 시간인데, 아, 이것부터 떼야겠다. C. 아, 조립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일단 이걸 구부려줘야 돼요. 구부려주세요. 이게 머리 부분이거든요? 여기 둥근 쪽이. 그러니까, 요렇게 붙여주세요. 틀 완성! 이걸 4개. 그래서 이걸 꺾어주시고, 요게, 여기가 핸드폰 있는 곳이어서, 여기 바깥쪽으로 갈 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면, 아이, 간지러워.
어? 이거 안 되셨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틈 사이에다가 이걸 껴주세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닫히니까 여기에다 핸드폰을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죠. 여기는 이렇게 접히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쪽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껴주세요. 맞춰서 껴서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와, 어렵다. 얘들아, 이거 끼는 게 꽤 어렵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해준 대로 껴주세요. 이렇게. 그럼 VR 본체가 완성된다. 이 파닥파닥 거리는 거는 요거와 요거와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하고 이렇게 닫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닫고 네, 일단 핸드폰으로는 VR 영상을 어떻게 치냐면 동영상에서 VR 치고 대문자로 VR 치고 영상상은 이게 뜰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해서 이렇게 닫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시험 재밌었나요? 네,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